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미카엘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카트라이더의 고인물, 넘버원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카트라이더의 맵은 내가 만든다. 왕문어씨와 함께 나는 운영자다 랩탐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왕문어씨가 굉장히 뭐 신기한 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도검 용의 길은 뭐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거를 또 찾은 것 같아요, 왕문어가. 그래서 일단 한번 따라와 볼게요. 굉장히 신기한 거라는데, 자, 왕문어씨 기대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면 깔끔하게 유튜브 안 올립니다. 아, 장난이. 일단 따라갈게요. 일단 앞으로 가거든요. 따라가자. 오, 잠깐만. 자, 여기서. 아, 미안. 지성. 한번 깝쳐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하면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막 돌산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일단 천천히 가야 되지. 여기서 빡구레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태두부씨 최대한 영상을 자르지 말고 풀화면으로 풀 영상으로 처음부터 가는 곳까지 경로까지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게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커트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부서를 쓰고, 네. 일단 메신으로 알려줘요, 지금. 여기서 부서를 쓰고 카트 창을 누르면 화면이 멈추잖아요. 네. 부서 쓰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동시에 카트 창을 누르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해봐, 보고. 부서를 쓰고, 떨어질 때쯤 카트 창을 누르래요.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라는 거죠? 창 딱 누르고 맞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해볼게요. 네, 그럼 밑에 내려와지나 봐요. 왕문어씨 말대로 일단 해봐야 돼. 네. 자, 세 번 삐삐삐 하고 나서는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중간 지점에서. 아, 야! 저까지 갔는데 시골에 빠꾸레 걸리노. 빠꾸레 좀 없으면 좋겠네. 한이들만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번 삐삐삐 하고 멈추고 뒤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두 번. 아, 여기서 빠지면 짜증날 것 같아. 자, 왕문어씨, 고! 보여주세요. 보고 있어요. 딱 저기 오른쪽에 간판 지점에서 딱 해야 되나봐요. 떨어질 때 좀 R키를 딱 눌러 하세요. 싫던데? 아, 야, 이 부서 쓰고 있어야 돼. 근데 왕문어씨, 왕문어씨 부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딱 창을 눌러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맵험이네 이거. 아, 부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창을 눌러야 되는데, 그럼 좀 뒤에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앞에서 하니까 좀 빡센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와, 성공했어. 뭐, 내려갔어. 저 미니맵 보이죠, 지금? 내려갔어요. 오, 대박. 자, 나도 저렇게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서, 부스를 쓰고. 아, 안 되는데? 난 안 되는데. 약간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안 되네. 넷플로 동영상 보여준다고 그냥. 동영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뭐야? 오, 개 신기해. 야, 야, 이거 완전 하늘이네. 하늘에 올라가네. 존나 신기해.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끝이야? 어, 근데 좀 신기하긴 하다, 이거. 어, 쟤 보고 싶네. 됐어! 아! 근데 앞으로 뒤로만 되네, 니 말대로. 아, 됐어, 됐어, 됐어. 오, 성공은 했다. 이게 내려가도 양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네. 앞뒤만 갈 수 있네. 맞지? 와, 근데 앞뒤만 갈 수 있는 자체도 신기하네, 좀. 좀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타이밍만 잘 잡으면 딱 할 수 있네. 아, 근데 이게 삐삐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사실. 어렵네. 고난이도네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형들? 좀 어려워, 이게.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역시, 펜타범의 장인. 왕문어. 제가 왕문어 때문에 진짜 노방종 요즘에 계속 오늘도 지금 노방종 지금 16분 남은 이유가 왕문어 때문에 노방종 하고 있어요. 숨바꼭질 쳐가지고. 이런 느낌. 바로 성공했지. 그리고 뒤로 갈 수 있대, 이래갖고. 아, 뒤로 갔는데 왜 안 가죠? 성공했죠? 뒤로 가진다. 오, 신기해. 어디까지 가야 돼? 지금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빠질 것 같은데, 오늘 가면. 다시 앞으로. 앞으로 계속 천천히 가볼게요, 앞으로. 조금씩. 어, 잘하자 했는데, 저 이제. 이게 앞으로 뒤로만 갈 수 있대요. 계속 랩에서 이동하고 있죠? 천천히. 뒤로 쭉 가면 뒤로 쭉 빠지나봐. 앞으로 어디까지 가? 앞으로도 많이 가면 빠져요? 정문호씨. 앞으로도 많이 가면 빠집니까? 어디까지 가지지, 이게? 감을 모르겠네. 아, 삐삐삐가 어렵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늘에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를 이제 랩터만 할 수 있는데, 뭐. 끝인데 사실은 약간 거품사일 수도 있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저걸 찾은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왕문호 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유아라고 인정합니다. 네, 저걸 이렇게 렉까지 넣어가지고 저렇게 랩 탐험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정도면 뭐 인정합니다. 네, 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정도면 인정이죠. 추가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여기 양쪽에 길 있죠? 길에서 여기 점프가 되거든요. 부스 써서 딱 차가 점프가 돼요, 살짝. 그래서 여기 뒤에 이빨 옆으로 딱 가가지고 뒤로 가서 딱 이렇게 탁 점프하면, 어우씨, 안 나가죠. 이렇게 해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면 여기서도 노력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뽕! 이렇게. 아, 근데 컨트롤 잘해야 돼요. 바로 빠지니까. 이건 서비스입니다. 메타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여기는 빠지고, 저기 안 빠지는 곳으로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로 알려드리면, 안 빠지는 곳으로 메타몬 하시면 됩니다. 저 뒤로도 갈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도 갈 수 있어요. 숨바꼭질 할 때 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줄 거예요, 아마. 살짝 걸쳐가지고. 다리 밑으로 지나서 반대편으로. 해갖고, 이 반대편에서도 랩타몸을. 어, 야, 낑깃다. 아무튼 반대편도, 여기 반대편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왕문어와 함께하는 나는 웃는다다. 오랜만에 랩타몸이었고. 왕문어랑 김기탄이랑 또 다음번에는 실시간으로 찾아가지고 한번 신기한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드에 굉장히 또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것들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혹시나 댓글에다가 티카님 1랩에 신기한 것 좀 한번 찾아봐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댓글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티카님 1랩 좀 꼭 좀 랩하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왕문호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박문호씨 같이 유바를 외쳐주세요. 자 3, 2, 1 유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